다음 소식은, 이제 다음 코너는 기업 소개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을 두 개 가져왔어요. 기업 하나만 하니까 좀, 근데 기업 소개는 생각보다 재밌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첫 번째 회사는요, 짜잔! 벨루가라는 회사입니다. 벨루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주 회사입니다. 맥주. 수제 맥주고요. 크래프트 맥주를 집으로 보내주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제 맥주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아, 맥주를 그냥 먹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가서 맥주 사는 데가 편의점, 마트 이런 데는 오비맥주, 크라운맥주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 수제 맥주를 집에서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벨루가는 전 세계의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를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 쇼핑몰이 아니에요. 쇼핑몰이 아니고. 근데 이게, 그, 이제, 사실은 주류를 못 팔잖아요. 못 파는 건데, 작년 7월 29일자로 개정된 주류 관련 고시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주류 배달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제 크래프트 맥주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수제 맥주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 이 맥주, 그러니까 와인처럼 맥주의 원산지, 종류, 도수, 색상 등을 그 넣어서 맥주 도감 카드를 같이 넣어서 배달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드를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한동안 그 와인 그 카드도 많이 모았거든요. 갑자기 와인이 먹고 싶네. 이거는 이 업체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사용자가 이제 제 소비 맥주 좋아하는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 신청하고 쇼핑몰이 아니고요 맥주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배달 민족 배민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정액. 그러니까 제가 더치 커피를 배달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류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고 하니까요. 예. 뭐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그 돈에 맞게 둘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마다 두 가지 종류의 맥주가 두 병씩 사이드 스낵과 아까 이제 감자튀김 같은 거 같게 배달이 된다 집으로. 그래서 총 두 병씩 네 번, 네 병이 두 번 배달이 되니까 한 달 여덟 병이 들어온 거, 여덟 병이 오는 거죠. 여덟 병이. 한 달 여덟 병의 맥주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와, 괜찮은데요? 이런 서비스가 이제 곧 그 주류 고시가 작년 7월 말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서비스 시작했을 것 같은데,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부터 주로 이제 그 베타 서비스를 4월에 시작했네. 4월에 얼마 안 했네요. 4월부터 베타 서비스 시작했는데 지금도 4월이니까 마케팅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입소문만으로 동호회 같은 데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초기에 목표했던 서비스 가입자를 일주일 만에 초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왠지 집에서 샤워하고 나서 맥주 한 병 딱 마시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 맥주가 동네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맥주가 아니라 크래프트 맥주. 예, 예. 그쵸? 맥주가 집으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흑맥주 되게 좋아하는데. 현재는 이 회사가 강남과 서초, 관악, 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배달되고 있대요. 아이고, 우리 집 동작은 안 되네, 아직. 이 협회도 안 되네요. 관악, 금천이니까. 그런데, 추후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서울 지역까지는 전 지역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 추후에는 전국을 이제 확장하는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서울,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아, 아재. 어서오세요, 지현님,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맥주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런칭했어요. 예.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보내주는 이제 맥주가 이제 주문이 받아져 있으니까 재고를 준비하고 재고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필요할 때 이렇게 맥주를 갖다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왠지 저도 흑맥주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부시지? 예, 다음 기업은요, 네. 노래방에서 배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오는 건데 노래방에서 배달시키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기업은요, 가계부 서비스입니다. 가계부. 통합자산관리 가계부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어요. 아, 근데 아쉽게도 아이폰용이 없어요. 안드로이드용이에요. 안드로이드용. 이 앱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런 앱이 몇개더 있긴 한데, 저도 가계 어플, 이제 핸드폰으로 가계부 쓰는데, 가계부 어플들은 보통 돈을 쓰고 나면 제가 어떤 용도로 얼마를 썼고, 카드로 지급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를 갖다가 다 입력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뱅크샐러드는 저희가 카드를 쓰거나 이러면 이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문자를 날라오면 그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공인인증서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게 되면, 은행 내의 정보도 가계부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예금 잔금, 예금 적금, 대출 예금, 물량, 현금 연동의 내역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통합자산관리 가계부 시스템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아이폰이 없고 안드로이드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이 작년에 올해를 빛낸 혁신적인 어플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한번, 네. 못 믿으면 못 쓰는 거죠.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카카오톡이 정보를 뺏으려고 문자메시지 공짜로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했었지만 지금 카카오톡 다 쓰죠. 그죠?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다들 걱정을 하고 이제 거부감을 갖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세대가 한 1500세대가 되는데 SK텔레콤 통신만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KT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SK 쓰시는 분들이 전화가 잘안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아파트 옥상마다 SK 그 기지국을 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잘 터졌대요. 근데 자기 집 바로 위에 커다란 중계기 있다라는 기지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자파 때문에 못 쓰겠다면서 철거해달라고 신청해서 철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KT하고 U플러스는 통화가 잘 되는데 SKT는 통화가 잘안 돼요, 저희 아파트가. 근데 지금 또그 SK에서 기지국을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뭐라 갑니까? 그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반한다면서 설치하지 말라고 취소하라고 막 난립니다. 근데 또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전화가 안 터지는, 집에 전화가 안 터지는 답답한 거죠. 막말로 집에서 불이 나면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가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도 핸드폰이 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또 주민 건강권을 들고 나서는 분들이 계셔갖고 진행이 좀안 되고 있는데 세상이 편리해지는 데는 반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정보를 어느 정도 오픈해줘야지만 좋은 동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요. 좋은 동네 맞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아, 왜 그러십니까? 잠깐 동작을 뭐라 하지 마세요. 동작은 다 좋아요. 국회의원이 조금 저기 이상한 사람이란 거 빼고는 괜찮아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근데 네, 그런 게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해달라고 난리 치죠. 네, 그래서 이제 두개 업체 소개했습니다. 이제 맥주를 배달해준 벨루가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가계부.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연합회님처럼 공인인증서랑 이런 걸 노출되는 게 싫으시면 공인인증서 연결 안 하시면 돼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잖아요.